안녕하세요. 이번 강의를 맡게 된 경영학과 조은지입니다. 인터넷이 일상화되면서 각종 관련 용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. 이 가운데 자주 거론되는 것으로 와이브로를 꼽을 수 있는데요. 와이브로는 와이어리스 브로드밴드 인터넷의 줄임말로 휴대 인터넷, 무선 초고속 인터넷, 무선 광대역 인터넷 등으로 풀이됩니다. 한마디로 휴대전화처럼 차량이나 기차에서도 무선으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. 와이브로는 원래 고속 데이터 통신 기술을 지칭하는 용어였으나 현재는 하나의 서비스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 이는 코드 분할 다중 접속을 지칭하는 CDMA를 서비스 명칭으로 일반화한 퀄컴사와 관련이 있습니다. CDMA를 이용할 때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퀄컴사에 지불하는 라이센스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 와이브로를 통해 퀄컴사로부터 기술적으로 독립하자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. 물론 지금도 무선 랜이나 CDMA를 통해 무선 인터넷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무선 랜은 부달거리가 짧아서 이동 중이나 AP가 멀어지는 실외에서는 서비스가 되지 않습니다. 또 CDMA 무선 인터넷은 네이트나 네이트.com에 입점한 콘텐츠만 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정된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와이브로 단말기에서는 유선 초고속 인터넷처럼 자유롭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인터넷 최강국인 우리나라는 미국 전기전자기술자협회 등과 함께 이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주도해왔으며 2007년 10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와이브로를 3세대 이동통신의 6번째 기술표준으로 채택했습니다. 미국에서는 와이브로 대신 와이맥스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는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정보통신부,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, KT, SK텔레콤 등이 손을 잡았으며 이미 2006년 6월 말부터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를 개설했습니다. 그리고 2008년 하반기부터는 이 서비스가 확장될 예정이라고 하고요. 또한 와이브로로 창출될 세계시장 규모는 94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. 와이브로는 시속 60km 이내로 이동하면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가 있어서 노트북 컴퓨터나 PDA 등의 무선 랜 역할을 하는 와이브로 단말기를 설치할 경우 이동 중인 차량이나 지하철 등에서도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이상 와이브로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